네, 예, 밤늦게 제가 긴급으로 우리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의원님에게, 정말 좀 여쭤보고 싶다. 잠이 안 온대요. 답답해서. 답답해서. 잠이 안 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선거제 때문에 혹시 공수처까지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의원님. 그렇고 지금 뭐 뉴스에 보니까 4 플러스 1뭐 회동하려고 지금 심상정 의원님, 그다음에 정동영 의원님, 손학규 대표님이 모여갖고 있는데 또 무산됐다. 뭐 이런 것까지 막그4 플러스 1도 잘안 돼가고 있는 거. 그런 것도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의원님이 일단은 공수처 법안 16일까지 디데이를 잡았었는데 의외의 변수가 생겼잖아요. 태극기 모독 부대들이 국회에 난입을 하면서 어떤 난장판을 만들고 이래갖고, 먼저 선거법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의원님? 이게 민주당 안과 정의당 안과 지금 협의점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의원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300명에서 지금은 이제 병합형 이제 연동형이 아닌 병립형으로 53명 250 플러스 50? 여기다가 캡? 253에 47 예, 253에. 에서 이제 현재 마지막까지는 50대 50, 그러니까 53명을 이제 47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네, 250대 50. 250대 50의 이제 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태까지 이제 권역별 비례를 225, 75의 경우에 권역별 여섯 비례를 군데에서 2명씩 해갖고 12명. 그렇죠. 예. 낼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권역별 비례를 안 하게 되면 지금까지 지역에 있어서 아주 취약한 지역과 또그 수도권 지역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취약 지역을 이제 비례성을 늘린다고 하는 아주 1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권역별 비례였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구에서도 민주당 의원이 나올 수 있고 광주에서도 다른 당 의원이 당선이 될수 있는 그럴 수 있게끔 하는 취약점을 보관하기 위해서 권역별을 보관하는 만들었던 거죠. 했는데 이제 권역별을 띄게 되면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뭐 물론 연동형이라는 것이 중요하긴 해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의를 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당에서도 뭐 우리 민주당에서는 우선 1차적으로 권역별을 띄더라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를 이뤘지만 그러나 다른 당, 특히나 정의당 의원들은 현재로서 권역별을 띄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상태까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0대 50이라는 수를 유지하면서도 이제 권역별 비례를 하게 되면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그렇게라도 한다라고까지 돼 있어서 의원님, 아직까지 말씀 중에 죄송한데, 민주당이요, 250 플러스 50에, 그러면 50% 연동해갖고 50명을, 25명, 뭐, 이렇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30명의 캡을 근데, 네, 세운 캡을 거죠. 씌웠었잖아요. 근데 심상정 대표가 이제, 뭐, 권역별 포기하겠다. 그 대신 캡을 벗겨라, 정동영 대표랑. 이게 가능한 거예요, 민주당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왜냐면 제가 오늘 보니까, 민주당이 이걸 받을 경우에는 비례대표를 한 석도 못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없는 거네요. 이런 50% 연동형인데 30명의 캡까지 씌워도 한 다섯 어찌 보면 최대 10석 10석까지 손해를 볼수 있는 30%를 씌워도, 씌워도 그럼 민주당이 참 많이 양보를 한 그래서 거네요. 이제 5석 아무리 최소한에도 5석을 손해 보는 이제 그런 것인데 지금 현재 뭐 아마 민주당은 그래도 어쩔 수 없다라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한
이제 좀 조정을 해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그죠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 그게 범위로 정해놨지 그 정확한 수로 지금 정확한 수로 지금 합의하는 단계까지 못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저 태극기 부대 어떤 국회 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해소만 되면 네네. 뭐 당장 그 수호의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않겠는가? 네. 왜냐면 질문이요. 네. 궁금한 게 네. 제가 알기로는 오늘까지 후보자 등록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예비 후보자. 예비 후보자 등록이잖아요. 등록했어, 예.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몰라도 오늘까지는 선거제도법이 협상이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알았는데 오늘이 지나도 선거제도 협상은 며칠까지가 데드라인이에요, 완전? 선거법은요. 선거법은 우선 저는 12월 17일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아닌가 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예비 후보 등 예비 후보 선거 등록의 경우는 이제 좀 더 신인들 처음 네. 처음 나오는 분들의 알릴 수 있는 기간을 넓혀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선거법 그 처리 기간하고는 좀 굉장히 유동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년 선거법이 선거법이 적용을 꼭, 적용되는 기간은 가장 빨리 진행되는 기간은 이제 해외 동포 선거의 명부 작성 기간이 있어요. 네네 해외 동포 해외 동포는 한 달 전에 투표를 실시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개표와 지표나 이런 것들 위해서 한 달 전쯤에 하는데 그 전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우리는 이미 주민등록부가 있어가지고 그냥 선거인이 바로 나오지만 거기는 등록제도가 있어서 선거인 등록 기간이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명부 작성을 확정하는 기간을 역선해서 하기 때문에 4월 15일이라면은 최소한도 3월에는 이제 선거 제도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또 그로부터 한 달 최소한 한 달 정도 동안 이제 선거구 획정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 기간은 또 그게 언제 해결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렇게 틀을 만들기 시작하면 또 하나가 흔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또 서로 이제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도 한 2월까지는 네네. 이제 2월까지는 이제 선거법이 좀 통과. 그럼 최대 시간이 됩니다. 2월이에요? 선거 개정도? 그것도 좀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2월 한 2월까지는 2월. 저는 12월 17일까지인 줄 알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갖고 야 이게 여기까지는 해야지. 그러면 공수처는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여기저기서 막 검찰이 로비를 하고 방해하고 있고 뭐 그 선거제도가 그 협상이 안 되면 정의당도 지금 두 손 놓고 있고 막 그렇고 국민들이 이 이러려고 막 지금 막 굉장히 막 분하고 답답하고 막 그러다고 하는데 네. 의원님이 16일까지 어떻게든지 해보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이게 앞으로 그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뭐 한 며칠 지금 현재로서 물론 그 자유한국당의 난입 사건이 저게 이제 뭐 1년 내내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네, 한 달 네. 동안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자가당착을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럼으로써 이제 저는 이 법을 우리가 적당한 명분만 갖게 된다면 네. 저는 처리해도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네. 이제 어떤 서로 게임의 룰인데 네. 게임의 룰이라는 것마저도 메이저 큰 당 하나를 제껴놓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뭐 몇 사람들끼리 공짝공짝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그를 기초로 해서 선거를 하는
내년 4월 15일까지 네. 에, 그렇지 못한 그 한쪽 그 자유한국당 쪽의 어떤 지지자라든지 자유한국당에 가까운 분들이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지면 그러면 사실 선거 때 이것이 어떻게 역풍이 불 것인지 이런 것도 참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꼭 이제 그 뭐랄까요? 이걸 힘있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명분이 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럼으로써 그 반대쪽에 어떤 선거를 사실상 그 선거를 뭐 회피한다고 그럴까요? 한 반 정도 네. 선거를 잘못 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회피 도구가 될 수도 있는 이제 그 회피 도구를 국민들이 또 좀 이해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이것들을 접근하고 있었는데 근데 정말 자유한국당이 이제 저렇게 무단으로 네. 국회 그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므로써 오히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그들이 반대하고 그들이 저렇게 문란하게 만든 근거가 되는 것들을 일단 국민들의 힘으로 그걸 개선해야 되겠다,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국민적 필요성을 저는 또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수처는 언제 좀 그러니까 무조건 선거제도를 먼저 하고 공수처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선거제도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은요 공수처법이라도 민주당이 해내면 좋겠다. 선거제도야 뭐 정의당이 저렇게 뭐 떼쓰고 그러니까 뭐 원한 대로 뭐 하여갖고 부결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공수처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공수처도 시간이 왜 주말마다 촛불을 들었는데 공수처는 뭐 이것도 한도 끝도 없이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 순서는 공수처법 하게 되면은 다음 선거법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선거법을 공수처가 하면, 먼저라고 난리거든요 지금. 예예.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수처법을 두 번째 하는 데에는 대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거법, 공수처법이라는 선거를 먼저 하고 선거법 먼저 하고 공수처법을 한다라고 하는 그 순서를 지키는 것도 하나의 서로의 약속인 것 같고요. 그 약속을 하기 위한 것은 서로 안전판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만약에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하는 또 선거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최소화시킨 서로 약속이 선거법을 먼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순서를 안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을 이제 하고 나면 저는 자연스럽게 공수처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데요. 어찌 보면 좀 저 태극기 부대나 자유한국당이나 가장 하기 싫어하는 법이 선거법이고요. 네. 그 다음에 공수처법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역지사지에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그 반대의 여론을 최소화 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네. 해도 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정동영 대표랑 심상정 대표랑 손학규 대표가 다시 만나갖고 네. 최종 조율안을 민주당과 하겠다 그러는데 만약에 문희상 의장께서는 내일이라도 4+1 합의를 하면 바로 상정시키겠다 네. 라고 하면 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할 수 있는 건가요 하루는? 그 기간 이제 회기 기간 동안? 네, 회기 기간 그러면 지금 이제 회기는 내일까지 내일까지를 하는 것을 이름 정해놨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투표를 해서 네. 내일까지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4+1의 이제 입장이고요. 자유한국당은 한 달 하는 것입니다. 한 달. 그래서 한 달 하는 입장과
그 16일까지 하는 입장이 서로 표결 대결합니다. 표결 대결하면 이쪽이 이기겠네요. 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만약에 내일 상정되면 그거 되네요, 의원님. 그 회기 정하는 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문희상 의장이 잘랐잖아요. 예, 물론 이제 그거는 저도 그건 봤어요. 예, 그거는 이제 절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예,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을 여지가 네. 있어서 그것은 네. 이제 해석상 그 자유한국당의 이제 무리한 입장이라고 이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게 정해지면 16일까지 필리버스터를 걸면 16일까지는 이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16일, 그럼 바로 17일 날 상정할 수 있나요? 17일 상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 했기 예고 기간, 때문에 예고 기간이 지나고 예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하루 뺀 3일 이게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20일 날 상정할 수 있는 20일 날 상정. 그럼 이게 20일 날 선거법이네요? 아닙니다. 20일 날 이제 선거법을 처리하고 바로 패스트트랙에 이제 공수처법을 올리면 저것들이 네. 또 이제 필리버스터 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 하면 또 이틀 지나고 그럼 천상 이번 주는 안 되네요. 이번 주는 넘어가는 것이라고. 그럼 촛불을 괜히 우리가 들었어야 되는데 하루 더. 네. 하루 더 추위에. 근데 일단은 멈췄어요 고생. 저희가 국회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네네. 국회가 할 일이지 우리가 국회에게 국민의 목소리는 전해드릴 만큼. 전해드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너무 추위에 너무 고생하시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서로 체력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네. 집중적인 에너지를 발휘하는 그 시점으로 정해서 다시 하는 것이 네네. 좋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러면요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예 거기서 지금 굉장히 네, 또 논의할 게 많아갖고 지금.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검찰이 로비를 해서 네, 네. 뭐 2년간 유예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던데 네. 진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뭐 민평당이나 이쪽에서 2년 유예 법안 이런 것들을 좀 누더기를 만들기 위해서 민다는 게 맞습니까? 그게 정확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예, 네, 뭐 제가 볼 때는 네. 그 대상 범위 그리고 그 이제 그 소추권에 관한 판단, 소추를 하는 것의 판단의 우선권, 예. 또 이제 그 수사 종결권을 갖는 이제 경찰에게 우위를 주는 것 같이 돼 있는 그 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것은 이미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문제 제기하는 입장들이 꼭 틀린 건 아닙니다만 네.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좀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지만 어찌 보면 더 나은 제도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것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따라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다만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경찰과 검찰이 그 엎치락뒤치락하고 네. 판단권이 유보됨으로써 결정하지도 못한 채 이제 혼란을 초래할 만한 여지들이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자살 사건에 이제 검시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그 핸드폰을 검찰에게 먼저 영장 청구를 해서 뺏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핸드폰 하나 가지고 경찰이 갖는다, 검찰이 갖는다 이렇게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소지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컨대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거. 현재는 이제 경찰이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해버리면 그 무혐의 종결한 내용들을 이제 전체 그 이제 사본만 보내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기소 의견을 가지고 검찰에 보내면 검찰은 그걸 기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 아 이거는 좀 보완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검찰이 인정한 경우에
좀 검찰이 무슨 수사지휘를 예전처럼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이걸 요게 검찰이 볼 때는 이게 이런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협조 요청을 하는 이제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럴 때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걸 이제 듣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것도 검찰이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걸 핑퐁할 수가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으로 좀 명확히 해놔야 돼요. 예,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그 넓은 범위의 판단의 여지가 서로에 의해서 이제 주장이 되면서 경찰과 검찰이 또 핑퐁하게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사 요구를 할 때 지금까지는 경찰에 대한 증거 인멸 또는 네 가지 증거 인멸 또 무고 아무튼 그 수사와 관련 직접 관련된 그 부수적인 죄의 경우에는 검찰이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네. 인지할 수 있는 게 세 가지만 있는데 네. 이때 검찰이 그 관련된 이제 죄에서 부안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경찰은 횡령으로 해서 이 죄를 기소해서 검찰에 넘겼는 송치했는데 검찰은 이게 사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판단을 하게 됐죠. 그러면 이거는 사기와 횡령이 서로 같은 관련된 사건이니까 검찰이 이것을 사기로 사건을 어느 정도 보완해 가지고 기소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권한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지금은 네. 없습니다. 없는데 그걸 관련된 사건에서는 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저는 꼭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만 왜냐면 어차피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경찰은 사실 기소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것도 역시 네. 그 모든 범죄에 관해서. 그래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한 그 내용으로 편하게 바꿀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릉타당해 보입니다. 그것도 일본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릉타당해 보일 수 있지만 이번에 그 우리 검경수사권 조정법에 그것이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고친다. 일단은 이번에 시행을 해보고 만약에 이제 그런 일 때문에 엎치락뒤치락한 일이 실무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다시 개정을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입법 기술상 네. 그래서 그마저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번에는 논의를 접고 이번에 된 어찌 보면 지적이나 의견 제시가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예견이고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확률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개선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번에 있는 어렵게 줄다리기 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 다만 이제 아주 간단한 자구 문제 같은 거는 수정안을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원님 지금 네. 가장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그 4+1 연대가 조금 흔들리는 게 네. 지금 어느 당인가 그러는 거예요?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안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민주당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공수처법은 또 새로운 거를 또 들고 나왔다고 그게 바로 천정배와 조배숙이가 하면서 지금 그거는 검경수사권 조정법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네. 조정에 가장 민주당이 납득할 수 없다는 게 네. 검찰의 검경수사권 조정을 2년 유예한다든지 네. 이런 법안들이 있는데 네. 민주당 입장과 가장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민주당 입장은 이건데 어떤 민평당이나 대한정당의 입장 뭐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거죠? 현재 이제 수사에서 주도권은
어떻든 간에 경찰이 일반적인 사건에서 수사 종결권을 가진 영역은 수사 주도권을 이제 경찰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2차 봅니다. 2차 수사권이랑 수사 종결권도 갖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찰이 소추에 관한 의견도 더 앞서서 우선권을 갖는 것이 어찌 보면 타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검찰의 소추권을 좀 우선시하는 지금까지 모든 관행의 모든 법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은 지금의 수사 주재자 지위로서의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의 범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듯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 그 일반적 수사권의 그 보유를 하게 된 경찰 입장에서 상당히 반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정배 의원님이나 조배숙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좀 불명확하거나 불철저해 보이더라도 이번에는 그냥 그 법을 따라서 수사권 조정법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번에는 통과시켜서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입장.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거 무슨 지금 또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모르는데도 그걸 뭉개고 또 누더기로 만든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좀 했었어요. 네네네. 그렇고 하여튼 그거 부분만 좀 조정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투표해 갖고 뭐 통과되는 거는 별 의견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공수처법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배심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소위원회, 불기소위원회 두 가지 견해였다가 이제 어느 또 하나 의견으로 통일이 됐고, 그래서 공수처법은 이제 그거는 해결이 잘 돼서 하나의 안으로 그날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하나의 안으로 해결한다는 게 천정배 조배수관을 민주당이 받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유예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 지금 오히려 그런 건 괜히 민주당이 받았다가 역풍들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그건 즉각 시행해갖고 바로 시행하는 즉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고 유예 기간 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유예 기간하는 게 맞죠. 네. 제가 그리고 그 저번에 이제 공수처법에서 기소 배심제도를 이제 주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기소심의위원회, 기소위원회와 불기소위원회 둘 중에 하나로 정해질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일단은 공수처법의 경우는 단일안이 됐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정배 조배수 안의 경우에는 좀 양보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그것이 너무 커질 때 한두 분의 이제 이탈이 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좀 사람들이 왜 끌려다니냐고, 왜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권은이 안만 받아도 민주당이 많이 양보해 준 건데 원래 네. 애초에 백화련 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수처에게 기소권을 주는 거였는데 권은이 안에는 그러니까 기소위원회를 만드는 것까지 받아들였는데 더 이상 뭘 또 조정을 하냐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예 둘 다 해버리지 말아라. 네. 그냥 내년에 총선 이겨갖고 제대로 만들어라 그런 분들도 있고 그건 굉장히 화가 나서 하시는 말씀들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요. 몇 년 전에 우리가 이제 국가보안법의 폐지론을 이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거의 폐지 단계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2006년이었습니다. 예. 네. 노무현 대통령 때죠? 네. 네, 네. 노무현 대통령 때요. 네, 네. 근데 그때 결국 이제 국가보안법을 개정안으로 그걸 이제 좀 변경시켜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7조도 없애고 여러 가지 그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만 폐지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요. 폐지로는 또 우리 당의 의장님도 그걸 합의해오라고 하는 이제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러나 폐지론이 안 됨으로써 개정론도 포기한 것은 또 잘못이었는데요. 또 잘못은 더 큰 잘못은 그때 그런 에너지로 추진까지 하다가 포기한다면 다음번 우리가 더 좋은 의석 과정이나 의석 배분을 갖게 됐을 때 우리는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을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자는 안이 10년이 지나도록 네. 제기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요. 그때 이미 우리가 더 큰 힘으로 올렸는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처리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다시 제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 민주당 그래서, 의원들을 강경 모드로 가세요. 좀 여기서 민주당이 좀 그래서 만약에 세게 예, 나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만약 이번에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을 이렇게까지 거의 추진할 단계까지 왔고 이미 이제 저는 다 됐다고 보는데 만약에 어떤 계기에서 네. 이것을 포기하고 우리 더 좋은 조건이 생겼을 때 다음에 합시다라고 하는 입장이 커졌을 때는 그러면요. 다음번 더 좋은 조건이 됐을 때도 이 말을 우리가 꺼낼 수가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예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번에 못하면 어떻든 간에 이거는 이제 살아생전에 저 제 살아생전에 이거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저는 이 공수처법안이 단순한 어떤 개혁법안이 아니라 조국 가족과 그의 희생에 의해서 국민들이 조국 장관 그리고 가해족들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공수처 법안이라는 이 시대적 정의를 검찰 개혁이라는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떻게든지 이번에는 그러면 의원님은 언제 예상하세요? 그래서 이번 16일 내일 네. 이제 17일이요. 18일이에요. 18일이죠. 네. 18일 하고 그다음 18일 날하고 그다음 회기에 바로 이제 선거법 통과시키고 그 다음 회기를 정하는 건이 하루를 하던 이틀을 하던 네. 그때 필리버스터를 아마 자유한국당이 하게 되면 그 다음 회기에 그러니까 한 20일 날 선거법이 될 것 같고 말씀 들어보니까 예예 예. 20일이 예고기가...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수처를 투표까지는 언제 선거법이 이날 투표하고 공수처도 같이 하는 거예요? 투표를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날은 이제 선거법만 투표를 하고 투표하고 공수처법안은 필리버스터를 하게 만드는 것이 예고 기간 이틀 하면 26일이나 27일 가까이 되겠네요. 그러면 올해 안에 예 올해 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26, 27일 검경수사권 조정법까지 통과시키도록 해야 될 것이다. 공수처법은 월요일 화요일 안에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월요일 화요일 예.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데 천정배 조배수권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천정배 조배수권의 수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민주당은 더 이상 양보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거는 이제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 조정하는 거고 예, 그거는 충분히 그건 우리가 설득을 해야지 예, 이걸 불가론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 사이에 좀 더 효과적인 수사권 행사를 위한 입장 차이이기 때문에 네. 예, 그거는 어느 정도 서로 얘기하다 보면 충분히 양보 좀 그만하라고 난리예요 사람들이. 네.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감안한 이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제 사실 그 법을 다 의원들이 다 개별적으로 다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좀 이제 보기 시작한 분도 있고 전에 봤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지 않은 분도 있었는데요. 네네. 그걸 입법하는 과정에서 더 고민을 많이 한 분들이 미리 해놓은 것이 이제 서로 같이 공유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민주당에서 우리 국민들이 공수처나 검찰개혁을 얼마나 원하는지 여론부터 한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민주당 의원님들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다시 거리로 나가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네. 일단은 민주당을 믿고 정치권은 이번에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확신하에 저희가 저번 주 15차로 저희가 촛불을 공수처 법안은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멈췄는데 네. 민주당이 이러다가 만약에 올해 안에 통과 못 시키면 그 촛불은 제가 볼 때는 다시 민주당한테 갈 수 있는 내 총선을 앞두고 악재가 낄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좀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건 네.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통과가 안 되면 너희들 죽는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네. 진짜 민주당도 그러면 다시 다시 사는 방법을 택하기 전까지는 다시 살 수 없다 이런 정도로 이번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결의와 각오를 단단히 할 수 있도록 저는 이 시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그리고 만약에
선거법이 어그러졌어요. 4+1이 네. 선거법이 어그러져도 공수처법은 갈 수가 있나요? 이것도 만약에 이거 우리가 선거법에 네, 그래서 이해해 주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예, 연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거는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게 참. 예, 선거법이 잘 되지 않으면 네. 그러면 공수처법도 자연히 어려워지는 거. 그거는 4+1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형제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야, 이게 공수처 통과시키려면 선거법도 통과 우선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네. 이게 순서가 있는 거네요. 선거법이 먼저 통과되고 그다음에 공수처 법안. 아유, 의원님 그 너무 국민들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달려오시는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이 종거로 있는 것밖에 없어요. 네. 또 많이 더 늦었네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지금 거의 한 8천 명 가까이 보고 있는데 네. 이 새벽까지도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절실해서 이종걸 의원님한테 확답을 듣고 싶다 그랬고 의원님 여러분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반드시 합니다. 예, 네. 통과 못 시키면 죽는다는 각오로 네. 하신다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민주당 믿고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좋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오히려 좋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절대 양보하지 않고 민주당이 버티고 있는 거니까요. 민주당이 강하게 나간다 그러면 4+1 체제가 무너지면 사실상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이 통과가 안 되면 이게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떻게든지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버티느라고 지금 시간이 조금 지연되니까 네. 여러분들도 조금 최대한 그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안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금 오히려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민주당이 끌려가고 그래 니들이 해주는 대로 다 해줄게 라고 선거법도 양보하고 공수처법도 양보하면 그냥 쉽게 통과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제대로 된 선거법과 공수처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4+1 연대를 하면서 끌고 가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공수처법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법입니다. 이번에 검찰개혁 당당 검찰이 예, 리스트에 들어있는데도 자기는 전혀 돌아보지 않은 채 남을 수사하고 탓하고 이런 검찰의 스스로 성찰이 부족한 우리 체제에 대한 아주 일격을 가하는 검찰개혁의 내용이 담고 있는 공수처법. 그것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고 특히나 우리 국민들에게는 목숨과 같이 됐습니다. 만약에 공수처법이 선거법에 우리 민주당 양보가 좀 양보의 선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서 그것이 합성이 안 된다면 저는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조금 더 의석을 한두 석, 두세 석, 서너 석을 비례대표 그걸 양보해서라도 선거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국민들이 이번에 비례대표를 이제 못 받으면 지역대표를 많이 뽑아주셔서 지지해 주셔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네. 이 제도는 지역대표, 지역에서 많은 선거로 승리하게 되면 네. 비례대표는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차피 못 받는 비례대표를 포기하고 지역대표를 많이 뽑아주시면 그러면 또 되는 것이거든요. 지역구에서 승리를 많이 하면 지역구를 되니까. 많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각오를 국민들한테 그런 이제 부탁을 국민들한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비례대표 몇 석을 손에 봄으로써 선거법을 타결하고 네. 그리고 공수처법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를 그 기지를 네. 저는 국민을 위한 민주당 용기를 보여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저도 결단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종걸인 선거 공수처법은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지상 명령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우와. 우선 첫 번째 공수처법은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전제가 되는 선거법이 안 될 때는 전제법을 반드시 합의로 타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 결단한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예, 의원님. 예. 믿어볼게요 진짜로. 네, 꼭 하겠습니다. 네, 좀 오늘 밤 이렇게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같은 국민이라고 하는 민주당도 우리 국회의원도 그걸 같이 동지감을 느껴야만 이럴 때는
그렇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한테 국민들이 우리가 힘을 실어줄 만큼 실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네. 민주당이 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좋은 법안, 누더기 법안이 아니 좋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계속 민주당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고 어떻게든지 올해 안에는 선거법 공수처법 통과될 것이다 그렇게 믿어도 되시죠? 네. 이제 12일 정도 남았는데 네. 최선을 다해서 따해주시고 네, 여담으로 의원님 지금 이제 12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의원님 1년 동안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모으는 그 후원금이 얼마예요? 올해는 이제 1억 5천까지입니다. 의원님 다 모았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의원님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 네. 그런데 왜 제가 물어보냐면요. 제가 듣기로는 이종걸 의원님도 1억 5천 후원금이 안 찼다고 들었는데 찾았어요? 솔직히? 안 찼죠? 아직 다 안 찼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4천만 원 보자 부족하죠. 아직도 5선 의원이 1억 5천도 못 채우고 1억 1천만 원인가요? 그 4천만 원 부족하다 그랬는데 사실인가요? 아니,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 안 하세요? 그 다른 의원님들은 이 연말에 후원금 안 차면 그 얘기하던데 그 이거 맞죠? 아 이거까지 해주시죠.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 아직 우리 이종걸 의원님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하라고 좀 힘 아직 4천만 원이 안 찼대요. 어디 가서 이런 계좌 올려드릴게요. 그 이종걸 후원의 예금주 농협 317001-5901-91 우리은행 1005-603 이거 연말 10만 원 다 돌려받는 건가요? 네, 10만 원까지는 이제 세액공제를 해서 돌려받습니다. 아, 여러분들 10만 원 그 국회의원 후원하면요. 10만 원 다 돌려받으니까 한 400명만 하면 되네요. 계좌 여기 있잖아요. 10만 원 돌려받아요. 혹시 국회의원들 후원 안 하신 분들 이종걸 의원님 좀 열심히 싸워달라고 한 400분만 10만 원 그냥 여러분들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화면 멈추신 분들은 나갔다 오시면 돼요. 예, 화면 멈추신 분들은 나갔다 오시면 되고 요거 아무거나 상관없는 건가요? 예, 이것 때문에 피곤해지시면 안 되니까요. 이제 그냥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 이종걸 의원님 생전에 얘기 안 하니까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5선 의원이라다가 어떻게 1억 5천을 못 채우고 계세요. 10만 원 하면 여러분들 세액공제 해갖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수줍어 하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시고 그냥 돌려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10만 원. 내일 입금하고, 진짜 연말에 국회의원 그 후원하고 그 신청하면 다 나오는 거죠, 네, 다시. 세액공제로 해서. 세액공제로 해갖고 네. 10만 원 다시 받을 수 있다니까. 진짜 믿어도 되는 거죠, 그 대신.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의원님. 네. 예, 의원님, 중대 결단까지 해갖고 공수처 설치시킨다, 그러니까. 예, 의원님 힘내시고요. 내일이면 아마 꽉 찰 겁니다, 나머지.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어쨌든, 늦게까지, 진짜 안 오실 줄 알았거든요. 개국분 이런 거 잘합니다. 예, 늦게까지 이렇게,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 감사드려갖고 제가 이거라도 혹시나 물어봤어요. 아까 보좌진한테 윤고로님 근데 1억 5천은 찼어? 그랬더니 에이 말도 말아요. 어디 방송 같은 거 나가서 얘기도 안 하고 아직까지 4천만 원이나 부족한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왜 항상 우리 방송 몇 번을 나왔는데 단 한 번도 그 후원 계좌가 안 찼다는 얘기를 안 하시길래 제가 먼저 좀 물어봤어요. 10만 원 보내면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 5만 원 벌써 하셨어요. 5만 원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5만 원도. 예, 10만 원 이하까지는 다 돌려받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10만 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소외가지고 돌려받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만 원도 좋고 2만 원도 좋고 만 원도 2만 원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연말에? 네, 네, 네. 원래 점잖으세요,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우리 개국본도 여러분들 회비 많이 납부해 주시고 요즘 이렇게 새벽까지 와갖고 우리 국민들 답답하다 하는데 이 멀리 파주까지 오셔갖고 제가 너무 죄송한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도 힘내라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오늘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 늦은 밤까지 공수처법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해 주시는 여러분 회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늦은 밤 아주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파주는 너무 좋습니다. 바깥에 공기도 맑고요. 지금 이제 요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우리
맑은 고기 마실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네. 보석 편한 밤 되세요. 네. 네. 여러분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제대로 그 통과시키고 선거법 공수처법 제대로 통과시키려고 지금 보이지 않는 힘이 없어서 지금 밀어붙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4 플러스 1, 4개 정당과 하나의 대한정당이 합쳐져야만 지금 의석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연대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버티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비난하지 말고 응원해주고 올해 어떻게든지 처리를 하신다니까 우리 여러분들 힘을 줬으면 좋겠어요. 예, 밤늦게 새벽 2시까지 이렇게 찾아오신 우리 이종걸 의원님에게 우리 믿음의 박수 한 번만 보내주시고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유.